나이가 들어서 잘 뛰지 못하는 경주마들을 잔인하게 죽인 말 주인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보험금에 눈이 멀어 멀쩡한 말을 죽였습니다. 이소연 기자입니다. 머리를 쇠망치로 맞은 말이 피를 흘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. 다리가 부러져 불구가 된 말도 있습니다. 목에 줄을 묶고 트럭으로 잡아끌어 질식사시키기도 했습니다. 멀쩡한 경주마들을 죽이거나 불구로 만든 범인들은 다름 아닌 말 주인들. 경주마들이 나이가 들거나 잘 뛰지 못해 경마에서 상금을 벌지 못하자 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민 겁니다. 더 이상 못 뛰거나 그러면은 솔직히 사료값도 되게 비쌉네. 한 달에 40만 원씩 하면 1년에 480만 원 하냐. 그냥 꾸미고 나가는 거 아니야. 그럴 바에 뭐...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40여 차례에 걸쳐 사고로 위장한 뒤 말값을 부풀려 보험금 10억 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제주지방검찰청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말주인 6명을 구속 기소하고 2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수의사, 마주, 목장장 등 그 다양한 분야의 말산업 관련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그 고질적 그다음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범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. 검찰은 이처럼 말보험 사기가 고질적으로 만연한 것으로 보고 말산업과 관련된 비리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.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.